달서구의 성금 유용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이 성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인데요. 오늘 뉴스인 시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천혜렬 기자. 우선 달서구 성금 유용 의혹 논란, 왜 불거지게 된 거죠? 네, 이번 사건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달서구청 직원들이 모은 1% 나눔운동 상금 800만 원과 그리고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 원이 민원인 A 씨에게 전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 이 민원인은 월성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이었는데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3,9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민원인은 자신이 식당을 시작할 때 5,200만 원이 들었다면서 나머지 1,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당시 달서구청은 어, 정당한 합법적인 보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 씨는 이태원 달서구청장 집무실을 찾아서 2년 동안 민원을 제기해 왔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추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네, 물론 없었습니다. 1% 나눔운동 성금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직원 자율회에서 결정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 법적인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달서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당시 지역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은 이태원 구청장이 직접 개입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태원 구청장 입장 표명을 했습니까? 당시에 이태원 달서구청장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태원 청장이 본리동을 방문했을 때 제가 현장을 찾아서 직접 이야기를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장은 이번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은 있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다만 사전에는 몰랐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시민사회 단체가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21개 시민사회 단체가 지난 19일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달서구청의 기금 유용 의혹을 규탄하는 장... 이었는데요.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태훈 구청장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를 색출해 내려고 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생겼다면서 어, 구청장의 공직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 네. 했었습니다. 달서구의회도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다고요. 네,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0일 오전이었습니다. 달서구의회 260회 임시회 마지막 날 구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안영란, 정창근, 김기화 의원이 차례로 구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세 의원 모두 기금 의혹, 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A씨에게 전달된 성금이 정말 자발적인 모금이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청장의 개입은 없었는지, 그리고 직원 자율회의 구성과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서 캐물었습니다. 한 어, 시간 넘는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태원 달서구청장과 관련 국장의 대답을 요약을 해보면 어, 구청장의 개입은 없었고, 그리고 어, 보고 역시 사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 이번 의혹이 시민 사회 단체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태훈 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요? 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어, 선금을 지급한 어,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어, 선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다고 합니다. 네, 성관이가 이번 의혹에 대해서 자체 종결하면서 앞으로 기금 유용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기자 수고했습니다.